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20년 동안 아토피를 겪어온 과정들을 말씀드렸었죠. 이번에는 최근 1년간 저의 근황에 따른 아토피의 회복 주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반갑다, 마음아. 사진은 제가 본격적으로 관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피부가 좋아졌다거나 나빠졌다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태가 호전되는지 악화되는지는 요 며칠 사이의 피부 컨디션이나 느낌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아토피를 관리하는 동시에 저처럼 피부 사진을 찍으셔서 최소 2주 정도의 간격으로 상태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로션을 바르고 찍었기 때문에 각질이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저도 일상생활 중에는 각질과 진물이 엄청나게 많이 났었습니다. 사진은 긁어서 생긴 상처나 일시적으로 올라온 염증보다는 전체적인 각질의 양과 주름, 붉은기가 피부에 얼만큼 퍼져 있는지 그 범위와 깊이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때는 아토피가 하반신까지 퍼졌었지만 상체 열감은 많이 떨어져서 여전히 낫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는 조금씩 호전되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낫는 모습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냉철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사진을 반드시 찍어 남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고요. 기록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늘 막막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현실에 대한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회복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당장 힘드시고 이거는 제 얘기잖아요. 지금 드시는 거 전부 기록하고 계시겠죠? 대리만족으로만 끝내지 않으시려면 앞으로는 저처럼 2주 간격으로 피부 사진도 같이 찍어서 남기세요. 그래야 이 영상을 보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꾸준히 기록하신다면 무엇이 자신의 아토피를 악화시키고 호전시키는지 조금씩 구분할 수 있게 되실 거고요. 자신의 현 상태에 맞도록 관리 방법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리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몇 달 간격으로 비교해 본다면 좋아졌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영상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4K로 인코딩 했으니까 아주 자세히 비교해 보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들을 보시기 전에 피부 재생 주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아신다면 더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전 영상과 댓글에 제가 아토피가 호전되는 기간을 대략 3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치료 기간은 우리 몸 세포 재생 주기에 따라서 아주 대략적으로 추측한 것입니다. 건강한 피부 세포가 성장하다가 죽으면 각질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 후에 피부의 기저층에서 다시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는데 이를 턴오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피부의 재생 주기는 세포가 기저층에서 생성되어 각질층까지 다다르는 기간 14일과 각질층에 머물다가 떨어져 나가는 기간 14일을 합쳐서 총 28일입니다. 또한 피부 재생 주기는 나이, 스트레스, 환경, 생활 패턴, 관리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피부 재생 주기는 1, 2주 정도이고 20, 30대는 3, 4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회복 기간도 점점 길어집니다. 그리고 피부의 두께도 인종, 성별, 피부 부위에 따라서 약 2, 3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 피부는 입술, 눈꺼풀, 얼굴, 목, 가슴, 등, 팔, 다리, 손바닥, 발바닥, 손톱, 발톱 순으로 두꺼워집니다. 피부 두께가 두꺼운 부위일수록 증상이 금방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열심히 관리를 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서 염증이 있는 피부가 탈각이 되어야만 나중에 그 관리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증상이 심하지 않고 피부 두께가 얇은 부위는 눈에 띄는 변화를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심한 정도와 부위에 따라서 회복 기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의 세포 재생 주기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피부가 오장육부의 거울인 만큼 단순히 피부 재생 주기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내장, 뼈, 근육, 장기세포와 적혈구의 세포 재생 주기를 함께 고려해봐야 좀 더 분명하게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피부의 호전 주기를 따져본다면
피부의 발진과 습진이 가라앉기까지 경증은 3에서 4개월, 중경증은 6개월에서 7개월, 그리고 중증은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여기에 추가로 현재 약물을 쓰고 계신다면 피부 재생 주기에 장기 세포 회복 기간을 추가로 더하거나 잘하면 뺄 수도 있습니다. 약을 오랫동안 사용한 경우 상태에 따라서 해독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들이 회복되는 기간을 최소 4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끊고 나서 피부가 회복되는 기간 4에서 6개월과 피부 결까지 완전히 깨끗해지는 기간 4에서 6개월을 더하시면 아토피 중증에서 약을 완전히 끊고 완치되기까지 약 2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토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너무 많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회복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추측일 뿐이고요. 저는 저보다 상태가 훨씬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빠르게 완치된 분들도 종종 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미리 각오하고 계시는 것이 아토피를 꾸준히 관리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관리를 하면 할수록 왠지 이것 때문에 피부가 나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똑같이 증상이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알레르기나 약물 부작용, 식단, 배탈, 운동, 스트레스 등 원인에 따라서도 증상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반응과 열, 독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경험상 외부 환경 물질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갑자기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대부분 수시간 이내로 가라앉았었고요. 제가 긁어서 생긴 상처나 얼굴에 생기는 뾰루지, 여드름같이 진피층이 얕은 피부의 염증은 아주 빠르면 2에서 3일, 주로 일주일 이내로 금방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호전된 상태였었고요. 제가 20년 만에 깊은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유럽 여행을 준비했었습니다. 작년 6월에서 7월까지 체코,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다양한 국가들을 방문했었는데요. 많은 것들을 보기 위해 계획하면서 떠나기 몇 달 전부터 회식 모임이 많았었습니다. 이때부터 상반신에 지독성 피부염과 허벅지 뒤쪽에 아토피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토피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동안 아토피를 치료하면서 지독성 피부염과 여드름이 생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기록하면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다 보니까 그 원인이 칼로리가 높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것과 아주 큰 상관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유럽에 가니까 밀가루랑 고기 말고는 먹을 게 딱히 없더라고요. 같이 여행 갔었던 일행들이 제가 식단 관리한다는 것을 알고 저를 신경 써주기는 했지만 식당에서는 밀가루나 고기에 비해서 채소의 양이 적게 나오니까 채식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도 없었고요.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식단 관리를 따로 하고 싶어도 저 혼자만 채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정도는 식단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피부가 많이 나은 것도 사실이고 여전히 전체적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기는 했지만 아직 완치는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참고로 하체 아토피는 하복부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식단 관리에 좀 더 신경 쓰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저 때는 제가 운동도 특별히 열심히 하지 않았었고 하루 중 앉아 있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결국에 제가 방심하고 갑자기 관리를 하지 않았던 탓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위에 아토피가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하지 않아서 심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지만 이거 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체내에 열과 독소가 쌓여서 피부 밑에서부터 서서히 빨갛게 심해진 경우에는 피부 재생 주기에 따라서 호전 기간이 길었고요. 약으로 증상을 억누르지 않는 이상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좋아진 적은 없었습니다. 특정 부위만 본다면 심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약 반년 전과 비교해보면 피부 결과, 피부 톤, 주름의 깊이와 피부 열감이 떨어진 것을 봐서 아토피가 여전히 호전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색소침착과 주름 말고는 거의 염증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죠. 현재 코리아 요리 아카데미에서 SCA 유럽 바리스타 레벨 1, 2 자격증을 따고 커피 메뉴 개발 과정까지 수료한 상황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99% 식당 관리하는 모습만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저는 커피를 배우면서 종종 카페 투어도 다니고요. 평소에는 열심히 관리하다가 특별한 날이나 회식이 있을 때는 음식을 가려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 기준으로 한 20-30% 정도만 관리를 안 했었습니다. 와, 근데 최근에는 오랜만에 또 이것저것 너무 주워 먹다 보니까 몸에서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커피랑 우유, 크림이 들어간 음료수를 좀 자주 마시게 되면서 하루에 설사를 5번씩 한 적도 있었고요.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서너 번씩은 배탈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피부가 바로 나빠지지는 않아서 아, 이젠 좀 괜찮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네. 아, 이렇게 됐네요. 카페 말고도 제가 영어랑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밥 챙겨 먹으랴, 운동하랴, 청소하랴, 기타 치랴, 일하랴, 모임 나가랴, 뭐 요즘 진짜 정신없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가 조금씩 쌓이는 것 같아서 부족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 근력 운동을 조금 무리하게 했던 것도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강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마도 종종 했었습니다. 결국에 최근 무리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제 기능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가 아닌데 지금 제 몸이 해독할 수 있는 적정 한계치를 넘어서 지나친 외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버티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다시 심해진 목은 얼굴과 체관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부위인데요. 우리 몸의 전체적인 순환을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연목 라인에 따라서는 해독 기능에 있는 림프절, 임파선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 옆에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인체 전반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또 다시 정신 차려서 무리한 근력 운동 대신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고요. 파마도 안 하고 식단 관리도 90% 정도로 다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니까 아마 한 달 정도는 더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진피층에서부터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우 처음에는 붉은 습진이 진하게 올라왔다가 주변으로 점점 퍼지는 동시에 서서히 얕아지면서 없어집니다. 재작년에 아토피가 전신에 퍼졌던 사진과 작년에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허벅지 뒤쪽이 낫는 과정을 유심히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한번 객관적인 관점에서 지금 제 상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년째 아토피를 앓고 있고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동안 약물을 사용했던 기간도 길었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으니 회복력이 일반인들만큼 멀쩡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은 카페 음료수를 많이 마시면서 배탈을 자주 했었으니까 내장 세포가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장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니 아무리 음식 관리를 해도 체내 독소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빡빡한 일정을 보내면서 스트레스와 피로도 쌓였고 근력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체내 열 발생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일 제가 열심히 관리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피부 재생 주기에 따라서 약 두 달 이내로 피부 열감이 떨어지고 목 옆에 말고는 지금 아토피가 없으니까 6개월 이내로는 완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증 상태에서 완치까지 약 2년 정도 관리하게 되는 거네요. 목 부분이 심해졌다고 목만 볼 게 아니고요. 이것도 반년 전 사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슴과 등에 있었던 지루성 피부염도 없어지고 있고 허벅지 뒷부분을 포함한 전체적인 피부 결은 좋아졌기 때문에 낙담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열심히 관리한 덕분인지 다행히도 최정점을 찍고 나서 다시 가라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피부를 직접 만져보셔야 알 수 있겠지만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발진의 두께가 얇아지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피부 상태는
하루에도 컨디션과 보습제 사용 시간에 따라서 수시로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간격으로 어느 한 10점끼리만 비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최근 1년간 근황을 생각해 보면서 현재 피부 상태를 본다면 저는 여전히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지금 제 모습만 보시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하면 심해진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자 이렇게 각질과 진물, 가려움증은 우리 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아직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일시적으로 관리를 못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지금 겪어야만 되는 것은 자극에 의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는 약을 쓰지 않는 이상 금방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밖에 안 올라온 것에 감사하고 있고요. 제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몸이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찍소리도 못 내도록 오히려 억누르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관리만 제대로 해준다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영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토피는 사람마다 형태와 양상이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의사도 아닌 제가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해드린다거나 회복 기간에 어떤 기준이 되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아토피가 언제쯤 나을 수 있을지 일일이 분명하게 대답해드릴 수는 없지만 피부 재생 주기와 다양한 치료 사례를 보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하면서 옛날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새삼스럽게 아 내가 저렇게까지 심했었지 하면서 놀랄 때가 가끔 있는데요. 저도 기록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진짜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을 뿐더러 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낫는 건지 마는 건지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아토피가 심할 때와 지금 당장의 이 느낌만 비교해 본다면 그동안 제가 아토피가 낫고 있다는 무언가 이렇게 힐링된다는 그런 느낌도 특별히 없었고요. 단지 조금 덜 가렵고 덜 피곤하다 이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과거의 모든 순간이 이어져 온 집합체인 것처럼 아토피 완치는 하루아침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끊임없이 회복되는 과정의 결정체입니다. 아토피 완치에 대한 기준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종 제 피부가 일반인에 비하면 안 좋은 게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아직 완치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지금 당장 이렇게 목 부위만 보면 다시 심해진 것이 맞습니다. 물론 아토피가 없는 부위도 소위 말하는 물광 피부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에요. 하지만 재작년과 작년에 심했던 부위들이 많이 나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치되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뜬금없이 깨끗하고 멀쩡한 일반인의 피부하고 지금 당장 이렇게 각질과 피로 얼룩진 내 피부를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피부가 심해졌는지 호전되는지 비교하는 대상은 오직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입니다. 식단 노트를 적고 사진을 찍는 목적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냉철하게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찾고 관리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주 간격으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피부가 깨끗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이유는요, 지금도 홀로 고독하게 자신과 싸우고 있을 분들께 마음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아토피라고 검색하면은 사실 광고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보에 대한 불신감만 커지기 쉬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산전수고를 겪으면서 지금까지도 큰 상처를 받고 있을 분들께 이런 제 모습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저는 아토피가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아마 올 여름쯤에는 깨끗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 더 큽니다. 정말로 관리만 꾸준히 제대로 해준다면 아무리 심해진다고 해도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반년 이후에는 완치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아토피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고 완치될 때까지 관리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완벽하게 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70에서 80% 정도만 관리했는데도 이렇게나마 좋아질 수 있었던 비결은 꾸준하게 오랫동안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법만 따지고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제가 적은 기록을 보면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관리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왔을 뿐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어서 아토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관리 방법, 운동편에서 또 다시 달라진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